서구 그리스인들은 부활절 시절을 통해서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절이 행복하다. 그렇죠.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져오는 상황이 죽음의 문제인데 아무도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시즌을 맞이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의 그런 시절이라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삶의 가치관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탈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전부라는 삶의 가치관으로 기인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을 극복한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인류의 삶 속에 최고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의 정신을 갖게 되면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우리 삶 속에서 긍정적, 적극적, 진취적, 도전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 신앙은요, 비굴한 삶이 아닌 정직한 삶,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정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활 신앙과는 다른 비굴한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2019년 이 부활절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는 부활절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